국내 기계화 방위 산업의 요람인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창원 국가산단은 디지털 산단으로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개방을 위해 하나, 둘, 셋, 출발!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기술력과 성장 동력이 모여 미래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앞서 열린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 정부는 창원 국가산단을 첨단 디지털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과 제조 특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신규로.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형 산업구조로 재편과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이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청년을 좀 더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된다. 문화와 기술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자. 창원시도 청년층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산단 내 폐공장을 활용해 목합 문화공간과 쇼핑센터를 조성하고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신기술 개발 동향과 해외 산업단지 혁신 사례, 창원 국가산단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창원 광장에서 음악회와 드론 불꽃쇼 등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 참여 행사가 열립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